둥근머리 셀렉트 스크롤바 아래로 내립니다. 제스비 1174m 클릭앤드래그 릴리죠. 배치합니다. 배치되었죠. 좀 작은가요? 멈춤 나사 셋 스크류라고 있습니다. 제스비 1176 납작 점 미터라고 보입니다. 클릭 앤 드래그 추가 배치합니다.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 대화 상자 클로저 드래그 더 컨텐츠 placed in the background. click edge 17 보이죠? 그리고 수량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알수 있습니다. 클릭 배치합니다. Continuously process next drag the content placed in the background. Click on the edge of the component. 하나만 보이는데요. Click 적용 확인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 배치합니다. 정확히 엣지를 클릭합니다. 볼트너트를 생략을 하고 배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볼트너트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얼비클릭 in the background 클릭 종료합니다. 드래그 the content placed in the background 릴리즈 합니다. 클릭 엣지 of the washer M16 보이시죠? 클릭 정면도 of view cube 클릭 앤 드래그 클릭, 적용, 클릭, 홈, 어버, 뷰큐브, 클릭, 엣지, 적용, 지속적으로 반복 배치합니다. 클릭, 적용, 클릭, 적용, 클릭, 적용, I'll be click in background. click 종료. 클릭 view cube. 반대편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Drag the
contents placed in the background. click, etch. 스크롤과 줌 인아웃 적당히 해서 전체 확인합니다. 클릭, 배치, 클릭, 드래그, the contents placed in background. 클릭, edge of the component. 클릭, 적용, 확인. 지속적으로 반복 배치합니다. 반대편도 배치합니다. 클릭, 적용, 확인. 클릭, 적용, 확인. 클릭, 백그라운드, 클릭, 종료합니다. 클릭, 홈, 하고, 빅큐브. 클릭, 저장. 스위칭, 모형. 클릭, 인, 브라우저바. 클릭, 전체, 축소합니다. 표현, accept 합니다. 아, expand 합니다. I'll click on view. click 모드 표시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except layout 1이라고 임시 생성을 했습니다. I'll be click on view. click 삭제합니다. 더블 클릭 except layout.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I'll be click in white area. click 전체 축소해 보겠습니다. 1731 관련된 구성 요소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클릭, 스크롤바 아래로 내립니다. 전체 다중 선택합니다. I'll be click in background. 클릭, 구성 요소. 클릭, 강등. 새 구성요소 1은 살펴야 됩니다. 조립품이죠. 일기해 보겠습니다. 1731 FRT입니다. 그죠? 1731 twice click 복사하겠습니다. 조립품 1은 붙여놓습니다. 저장. 확인합니다. 확인.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I'll be click on component uncheck. 가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보통 가변을 해서 사용 시에는 초에 연관 상태를 추적을 해서 설계한다는 게 많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마스터가 작업 시에는 가능하면 연관을 해제하고 스케치에서도 동일합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아웃, 전체 레이아웃이죠. twice click, 복사하겠습니다. 이 레이아웃 폴더에 언더바 리네임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식별하기가 좋겠죠.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립품 알미 클릭 열기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센터 버튼. 지금 가변인데요. 동일하게 언체크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관리 패널 밤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밤을 수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표현 익스팬드 합니다. 보시면은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FRT는 레아웃입니다. 알비클릭 온 컴포넌트 클릭 새 폴더에 추가 레아웃이라고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트와이스 클릭 복사 언더바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들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중선택 알비클릭 앤 백그라운드 클릭 새 폴더에 추가 컨텐츠로 리네이밍 하겠습니다. 생산성 패널 구성요소 산순 정렬 셀렉트 해서 한번 전체 정리를 하겠습니다. 클릭 인 브라우저바 클릭 전체 축소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 익스팬드 합니다. 지금 이 레아웃 폴더 내를 확장을 하면은 FLT가 보이는데요. View Renaming 하겠습니다. 인클루드 레이어 알비 클릭 온 뷰 네임 클릭 복사 더블 클릭 액셉트 레이어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액셉트 레이어스는 폴더 자체를 가성을 끄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인클루드 레이어 더블 클릭 알비 클릭 온 컴포넌트 클릭 표현 include 레이어 연관하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알비 클릭 온 1731 컴포넌트 열기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센터 버튼 view include 레이어 accept 레이어 전혀 지금 전체 솔리드가 가이성이 꺼져 있죠. 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객체 가시성 닫겠습니다. 전부에 확인합니다. 액셉트 레이어 인클루드 레이어 저장하겠습니다. 정면도 아래쪽에 헥사 노트 삽입을 해야 되겠군요. 클릭 on the right bottom edge 클릭합니다. 스위칭, 줄기찾기, 드래그 등